Welcome back to Star 101, where we meet special stars for a special interview. I'm your reporter, Sujang. Today, I'm very excited because I'm sitting right next to the one of the top K-pop idol star who turned into a fully-fledged actor. Let me introduce you the beautiful actress, Song Jiun. Jiun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은 씨, 일단 박수를 제가. 이유는 쇼비즈 코리아에 네. 출연을 첫 번째, 이번이 첫 번째로 출연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저는 쇼비즈 코리아를 사실 몇 번 네. 많이 들어봐서 아, 내가 예전에 인터뷰를 한번 했었나 싶었는데 아. 처음이더라고요. 네, 저도 팬이지만 전 세계 이 방송을 보실 많은 팬분들이 아주 설레면서 기다렸을 것 같은데요. 우리 지은 씨가 한번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리랑TV에서 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드라마 우웅우웅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송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곳에 특별한 곳이잖아요, 지은 씨. 네. 이곳에서 현장 포스터 웹드라마 우웅우웅2를 네. 진행하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맞아요. 오늘 드라마 촬영이 끝나고 그 우웅우웅의 그 주인공들이 모여서 포스터 촬영을 했는데 제가 모니터를 했는데 되게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다들 또 프로페셔널하게 이렇게 잘 찍은 모습을 보니까 네. 되게 기대가 많이 돼요. 팬들이 아주 설레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우웅우웅 작품이 사실 시즌1도 아주 화제가 됐었는데 시즌2도 이번에 나오게 됐잖아요. 네. 제가 이제 팬으로서도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우웅우웅이 사실 되게 귀엽잖아요. 어감이. 그렇죠. 그래서 그 제목이 어떻게 그 우웅우웅이 됐는지 또 궁금해요. 우웅우웅이라는 건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웅우웅 자체가 사내 연애를 소재로 한 드라마다 보니까 그 회사 내에서 복사기나 프린터기가 있잖아요. 네. 항상 이제 서류들을 인쇄할 때 나는 소리에서 따온 거예요. 막 고장난 것 같은데. 네. 이런 소리에서 이걸 따와서 우웅우웅이라는 제목을 짓기도 했고 또 다른 의미는 네. 저희 주인공들의 이름에 우웅우웅이 들어가요. 저는 진짜요? 민지우고 또 남자 주인공의 이름에는 이민웅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웅우웅이라는 그 두 가지에서 제목을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뭔가 로맨스의 느낌이 물씬 나는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드라마에서 네. 안경도 착용하시고 네. 막 그러시나요? 안경을 착용합니다. 뭔가 회의 발표를 할 때나 멋있겠다. 네. 야근을 할 때나 네. 도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괜히 멋있어 보이려고 약간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일을 할 때는 종종 착용을 해요. 아, 진짜요? 네. 기대가 됩니다. 안경 쓴 모습이요? 네. 너무 어울릴 것 같아요. 그쵸. 뭐 드라마 때는 뿔테 안경을 주로 많이 썼었는데 네. 이번 드라마에서는 좀 그런 사무적인 느낌을 강조하려고 네. 약간 그 소재를 뭐라고 하죠? 철? 아, 뭔지 철 알아요. 소재로 그 금색깔. 된... 네, 맞아요. 약간은 차가워 보이는 안경을 약간 동그랗고. 썼어요. 네. 너무 어울릴 것 같은데요? 상상이 돼요. 기대해 주세요.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웹드라마 말고 네. 지은 씨에 대한 질문들을 몇 가지 더 해볼게요. 그 제가 옛날에 이제 지은 씨가 했던 인터뷰에서 네. 이제 뭐 과거 멤버들 네, 단톡방이 남아 있다고 네. 제가 읽어가지고 궁금한데 혹시 뭐 아직도 혹시 서로 모니터링도 해주고 뭐 조언도 해주고 그런가요? 어떠나요? 제가 제일 든든하게 생각하는 그 모니터링 해주는 사람들이 멤버예요. 왜냐면 가장 객관적인 평가를 해주고 또 용기가 필요할 땐 용기를 적절하게 섞어주면서 지은아 이건 조금 이상했어 라고 정말 객관적인 네, 판단을 해아 객관적이라고 하면 안 되나 이걸? 정말 객관적인 거 맞죠? 그냥 3자 입장에서 딱 네. 근데 그게 저를 기죽이거나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아, 정말 나를 생각해서 모니터를 해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뭐 앨범이 나오거나 뭐 드라마 촬영을 하거나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항상 멤버들 단톡방에 올리는 것 같아요. 나 이거 했는데 어떻게 나왔어? 뭐 어떤 것 같아? 라고 하면 네. 가장 사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멤버들이기 때문에 가장 든든한 조력자들이죠. 너무 좋다. 너무 네, 좋아요. 좋은 우정 계속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쇼비즈 코리아의 시그니처 질문을 제가 해드릴 건데요. 네. 네, 이 질문을 피해가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뭐지? 바로 수식어인데요. 아~ 그러니까 대중들 앞에서 나는 이런 수식어로 불리우고 싶다 네. 하는 그런 수식어가 있는지. 궁금해요. 수식어. 제가 예전에는 꾸준히 밀던 게 야무진이 붙었으면 좋겠다. 야무진 배우, 야무진 가수, 야무진 송지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수식어를 굉장히 항상 얘기를 하곤 했었는데 그냥 그거랑 약간 같은 선상에서 네. 소화력 갑. 오, 소화력 갑. 네, 그게 어느 곳에 있던지, 뭐 무대 위에 있던지, 뭐. 뭘 하던지 아 정말 소화 잘했다 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을 거예요. 너무 요즘 말 쓰려고 노력했죠 저 소화력 아니 저는 더 요즘 시대가 아닌 것 같은데 소화력 감 듣는데 음식을 소화를 잘 네? 그쪽으로 제가 생각을 해버렸어요. 저보다 우와. 어리시지 않아요? 맞아요. 그쵸? 저보다 어리신 것 같은데 아, 아닌 것 네, 소화력 감 네, 소화력 감 너무 좋습니다. 네. 꼭 이런 수식어로 불리우길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공백기가 그래도 꽤나 긴 편이었는데 그 예전에 드라마를 통해서 만났던 해외 팬분들이 정말 몇 년간 지속적으로 꾸준히 응원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SNS를 통해서든지 뭐 정말 많은 사랑들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사실 그분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제가 열심히 활동해서 또 열심히 또 이런 여러 플랫폼들을 통해서 얼굴이나 뭐 인사하는 기회를 많이 보여드려야 되는 건데 그래도 이번에 우웅우웅으로 해외 팬분들 또 이렇게 많은 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요. 이번 작품도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또 SNS를 통해서 막 이렇게 후기 같은 거 감상 후기 같은 것도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다 모니터하겠습니다. 항상 너무 큰 사랑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타들에게 직접 전해듣는 우리가 몰랐던 특별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쭉쭉쭉!